들어가. 가자. 야, 이거 먹어, 니네. 지금 주시는 건 뭐예요? 옥수수예요. 저 일부러 얘네를 먹이하느라고 좀 넉넉하게 밭에다 심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일로 와. 거기 저택 가지 말고. 일로 와, 물 먹어, 일로 와. 니네 꼭 가면 안 돼. 야! 야! 너 어디를 왜 때려? 왜 괴롭혀? 왜 싸우세요? 이 녀석이 좀 이상하네. 도망도 못 가고 왜 그러나. 아유, 다리를 다쳤네. 왜요? 힘들지, 니도. 왜? 밥맛이 없음? 응? 밥맛이 없어? 어차. 니네끼리 있어?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이 아가 다쳤는데 지네들끼리도 왕따 시키는지 얘를 너무 괴롭히네요, 다른 놈들에. 그래서 좀 잠깐 분리시켜 놓으려고. 한동안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좀 많이 쓰이시나 봐요. 아무래도 아픈 놈이라 그런지. 물부터 먹어. 니네이고 사람이고 다 물부터 먹어야지 뭐. 물 먹어봐. 더운데. 옳지. 이들이 어머니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설마요. 자, 그 시각 두 사람은 밭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요걸 흙하고 섞어서 이제 지금 해놓으면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잖아요. 이제 요거다 이제 해가지고. 아, 배추 심기 전에 이거를 저기 하는 거예요? 이리 이제 섞이는 거지, 흙하고. 그 전에 감자를 심었었어요? 예, 감자 캤던 데인데 감자 캐고 나서 김장하면 딱 맞아요. 톱밥이 거름이 좋아요, 썩으면. 산에 가서 밑에 낙엽 썩은 것도 갖다 놓고. 아, 톱밥을 이렇게 활용하시는구나. 예. 이러면 이제 아주 예. 아주 이거 비옥하다 이거죠? 예. 땅이 죽지도 않고 살아나는 거죠. 좋네. 이제 여기 썩기 시작하면 이제 지렁이도 생겨요, 이거. 가게 되니까. 이야, 이거죠? 아, 이거 섞기만 했는 줄 알았더니 그냥 예? 주죽을 쌓으셨구나.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 어렸을 때부터 그 노하우가 다 나오네. 예. 자연스럽게 하면 돼요. 손이 익으셔가지고. 네, 그렇죠. 시기마다, 아, 작물마다 할 일도 많고 그 덕에 얻는 것도 많은데요. 어차피 왔으니까 옥수수 있으니까 옥수수나 좀 닦아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예. 지금 저기 옥수수를 딸 때는 예.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이게? 요게 보시면 이게 수염이 마른 것만 따시면 돼요. 아, 수염이 마른 거. 예. 그게 요런, 익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예. 요거 보면은 익은 거예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마른 거죠. 예, 바짝 그게, 마른 거 완전 연그른 거죠. 그 요건 이제 딱딱해서 예. 못 먹어요. 아, 그래요 또? 예, 나중에 이제 닭 먹이를 쓰는 거죠. 아, 닭 먹이로. 예, 이제 겨울에 이렇게 할 일 없을 때 따놨다가 예. 그때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요 정도. 요 정도. 너무 익은 건 안 되고. 요걸 밑으로 내리고서. 돌리면 떨어져요. 신기하다. 갓 따낸 옥수수는 뭐 어디 따로 저장할 것 없이 바로 삶기로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저 화려하죠? 글쎄요. 아니 우리 뭐 간단하게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아. 뭐가 많은데요? 부부래도 또 식성이 틀리잖아요. 무엇을 서로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감자 부침개를 네. 좋아해서 감자전을 하신다고 그런 거고요. 그거를로 이제 해 드시고 싶고 우리 형님은요. 완전 식은 사람인데 식빵. 저런 걸 그렇게 좋아하네. 무쳐가지고 구워가지고 프렌치 토스트인가 그거 뭐 아니요 그냥 내 식성대로 먹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매번 나는, 매번 나는... 이러십니까 서로? 뭐 그럴 때도 있지만 매번은 뭐 아닌데 근데 좀 한가할 때는 아 먹고 싶은 거 하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 저거는 뭘 끓이는 거예요 또? 저요? 저거는 옥수수예요. 이왕 먹는 거 조금 이것저것 해서 먹어볼까 하고 옥수수 좀 물 끓이는데 까가지고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제가 할게요. 자, 그렇게 시작된 철전 분업. 아내의 감자전과
그리고 또 남편의 프렌치 토스트, 그리고 윤택 씨의 옥수수. 아, 적셔가지고. 네, 저는 이렇게 먹어요. 아, 세련되셨는데. 아니 뭐 닭알이 항상 신선한 닭알이 있으니까. 네, 간단하면서도 한 끼 정도는 먹을만해. 야, 이거 저 토스트 굽는 거에 저 한눈 팔다가 여기 왔더니. 야, 이거 저 고추도 넣고. 네. 고추도 넣고 지금 파도 넣고. 아, 예전에 한창 바빴을 때는 뭐 음식 취향이랄 것도 없이 끼니 거르던 날도 많았죠. 이제는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생기니까 서로 입맛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됐대요. 아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소개팅 했어요? 지인 소개로 처음에 소개 받아서. 지인의 소개로? 예. 그러다가 예. 이제 만났죠. 부인께서는 우리 형님께 그 소개시켜 주는 그분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반반. 내가 이러려고 물어봤지. 반반. 아우 서운해요. 아우 서운해 어떻게? 아, 알아요 우리 아저씨. 진짜요? 예. 네. 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갔으니까요. 반반. 아. 정신없이 사느라 까맣게 잊고 있던 추억까지 새록새록 떠오르는 동안 옥수수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다 같이 한번 맛을 보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드세요. 맛이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지금 색깔이 노린노린한 게 다 네. 지금 맛있는 색깔이에요. 네. 이게 맞추다 보니까 진짜 노란색으로 네. 되어버렸네. 감자전. 아이고. 야 역시. 아우 맛있다. 쫀득쫀득한 거. 네. 고소한데. 네, 이런 거 좀 넣어놨다니까도 좀 낫네. 그래요. 고추에다가. 고추라는 게 좀 식감이 좀 느껴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형님 드시는 건 어떠세요? 저는 이게 더 나아요. 아, 저도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죠. 따로따로 먹어서. 예상할 수 있는 맛이지만 너무 반가워. 응. 계란은 입혀가지고 구워가지고 설탕 뿌려 먹는 거. 자,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자꾸만 감자전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감자전 참 맛있네. 감자전은 가에 꺼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는데. 맞아요. 이 끝머리에. 아무래도 이번 요리 대결은 감자전이 승리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땀 흘려 기른 것들입니까? 아, 이거 옥수수 농사 져가지고 이렇게 수확해서 땀에 드시면 기분 좋으시죠? 밭에서 따서 바로 먹으니까 네. 제일 먼저 네. 농사 짓는 사람만이 네. 먹으면서 느끼는 아. 내가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따서 바로 여기다 넣어서 해 먹으니까. 이런 게 행복이네요. 그러니까.